와, 네, 살다 살다 이런 호스텔도 처음이네요. 역대급이다, 역대급. 이 정도는 못 봤다. 호스텔 간판만 봐도 딱 이제 체감을 하는. 여기 호스텔은 이제 일반 뭐 여행자들 위한 호스텔이 이런 게 아니고 이 근처에 금광이 있거든요. 이제 금광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보통 여기 많이 묵고 있어요. 방부터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뭔가 이런 담배, 술에 쓰레기도 있고, 이쪽에도 방인데도 불구하고 술 있고, 음료수 이런 쓰레기들 있고. 어우. 방 안에서도 뭔가 담배 전내가 엄청나고요. 안 습히나 이 새끼들 설마? 심각하지 않냐? 이 정도면 주방도 이렇게 정리 안된 주방은 처음 본다. 스태프가 없나 봐 진짜. 이런 호스텔은 처음이네. 문도 뭐가 안 잠겨. 이런 것도 다 날라가서 못 써요. 라이트도 안 돼가지고 가스도 못 쓰고. 아우, 그냥 던져버릴까요? 이게 식탁이야. 너무 더러워. 제가 질문할게요. You get per week? Money per week? Yes. Depends, like how many hours you Yeah, work. of course. But average is something like that. $2,200 a week. Oh. That's before tax. Before tax, okay. Before tax. Yes. After tax. 15%. If you earned about $2,200 a week, Yes. you get paid about $1,600, $1,700. 캠파이어. Campfire, Yes, like yes. every night, Every night and then drinking drinking, and then smoking smoking. weed. 이또 밖에서 노래 틀고 춤추고 난리 났네, 자식들이 아주 그냥. 아. 진짜 최악의 호스텔이다. 여러모로. 얇은 방 하네, 친구들. 거의 뭐 히피들의 소굴인 것 같아요. 열대가 들어왔어. 딱히 뭐 구분도 없나 보네. 빨리만. 진짜 최악의 호스텔이네요. 카골리는 애보리진들이 좀 많네요. 상태 안 좋은데 저 친구들. 잘못하면 시비 털겠어. 이름으로는 슈퍼핏이라는 데 왔고요. 이제 한글로 하면은 엄청난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현재도 실제로 마이닝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와. 굴삭기 바가지가
얼마나 큰지. 와 진짜 클래스가 다른데 이 정도면. 오늘 점심은 오랜만에 초코파이. 오랜만에 초코파이랑 과자로 대충 좀 때우고요. 저녁에 뭔가 좀 사먹어야 될 것 같아요. 호스텔 주방에서 뭔가 만들어 먹거나 막 이런 거 쉽지가 않아가지고 좀 심해 걔들은. 그래서 그냥 저녁에 뭔가 좀 사먹는 걸로 간단하게. 이쪽으로 오니까 확실히 좀 황폐한 느낌은 드네요. 아, 이 호스텔은 너무 좀 더럽고 매너 없는 애들도 많고 개념 없고 그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차라리 이 정도였으면 캠핑하는 게 나을 수도 있었어. 많은 호스텔들을 돌아다녀 봤지만 여기는 조금 레벨이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여행자들을 위한 호스텔이 아닌 워킹 호스텔 이런 개념이라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애들 서로 애들끼리도 친하고 격이 없어서 그런 건지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뭐 이런 호스텔도 있고 그런 거죠 뭐. 워낙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사니까 어떻게 다 제 기준에 맞추겠습니까? 안 맞으면 떠나면 되는 거고 그럼 되죠. 심플하게. 오늘도 역시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모습이에요. 아 숟가락도 하나도 없네. 숟가락이 없어. 아유. 아유, 모든 게 다 죽. 어우, 최악이었어, 최악. 역대급이었다.